제가 여러분들한테 객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연관된 변수와 함수를 그룹핑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각자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 말고 또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는 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나, 또 영어에서는 me,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이 프로그래밍에서도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this입니다. 그래서 this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자, 지금부터 this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his.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객체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김이다. 그러면 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은 뭐 똑같은 얘기지만 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을 건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뭐 어떤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의 스코어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을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할 때마다 점수들이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first, 첫 번째 게임에서는 10점, second, 두 번째 게임에서는 뭐 20점을 맞은 사람이 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게임을 두 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 두 번 한 게임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름은 sum이고요. 함수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자리에는 f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s. 예, 요거는 first, 이거는 secon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f 더하기 s를 해서 이렇게 출력한다 라고 하는 이런 객체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별로 실용적이진 않지만. 자, 그럼 제가 저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 게임을 했던 결과의 총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콘솔 로그 그리고 김의 sum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f 그리고 s에 해당되는 값을 넣으면 되겠죠. 김의 first, 김의 second를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노드야 this.js를 실행해 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왜 아쉽냐면 자, 여기는 김이라고 하는 이 객체는 내부적으로 자신이 10점과 20점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정보를 이미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 sum이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함수의 인자로 이렇게 값을 또 한 번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이 김은 이미 내부적으로 자기가 몇 점인지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조금 개선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뭐하러 언급해? 라고 해서 저 인자를 생략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코드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거 한번 일단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이 아니라 코드를 먼저 바꿔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first, second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에러가 나버려요. first is not defined. 얘는 정의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이 first는 김이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의
속성이에요.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면 김.first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실행을 시켜볼까요? 잘 됩니다. 예, 잘 되는데 이것도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좀 유연함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김이라고 하는 저 그 객체의 이름을 우리가 k로 바꿨어요. 그럼 이거 동작할까요?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김.first라는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얘도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함수가 자기가 속해 있는 객체가 어떤 이름을 갖게 될지 예상하는 건 쉽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는 이 객체는 K이기도 하면서 김이기도 한 객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 객체 지향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메소드가 있으면, 함수가 있으면 그 메소드가 자신이 속해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특수한 키워드를 만들기로 약속해요. 마치 인간의 나는, 저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그것이 뭐냐? 바로 this입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잘 동작하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객체의 이름을 다시 Kim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부분을 Kim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코드는 이제 잘 동작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의 지향에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돌려보셔야지만 그 다음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this라고 하는 약속된 키워드의 의미입니다. 저 this는 그 this가 속해 있는 메소드가 속해 있는 객체를 가리키도록 약속된 특수한 예약어다. 예, 특수한 약속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갔으면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this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this 덕분에 그 객체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함수에서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깔끔하게 함수의 이름을 호출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this 정말 좋은 도구죠. 자, 그럼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this의 의미를 한번 적어보시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this와 자기가 생각하는 this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